안녕하세요. 윤쌤 다락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쓰담쓰담 애견샵이라는 주제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많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자, 이것은 스케치북 사이즈 아이보리 색이고요. 자, 황홍 3호 편붓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돌려서. 자, 잘 써야 할 텐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쓰담쓰담. 자, 이 지금 색은 약간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지금 여기 글씨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잘 맞춰서 써야 될것 같아요. 약간 눌러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살짝 귀엽게 꾸며줘 볼게요. 또 명암으로 다듬어 줄 거니까요. 쓰담. 감자는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디귿자. 그림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잘못하다가는. 쓰담. 여기도 이렇게 살짝 꾸며주시고, 모음이, 여기도 너무 길이가 좀 짧아져서, 이렇게 해볼까요? 모음이 너무 짧아도 예쁘지가 않아요? 약간 좀 길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쓰담쓰담 쓰담을 한번더 해야 되는데 그림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써볼게요. 쓰다 글씨를 쓰고 나서 또 다듬어 주셔도 돼요. 그림을 좀 옮겨야 될것 같군요. 겹쳐요 지금. 그림을 좀 이쪽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이음자도 약간 깜찍하게 동글동글하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끝부분 이렇게 살짝살짝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또 명암으로 살려줄 거예요. 살려준다 하니까 이상하네. 다듬어 줄 거예요. 그 물감 글씨는 항상 이렇게 다쓱 쉬고 나서서 아셔서 다듬어 줘야 된다는 거. 여기도 좀 이렇게 딱 맞.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딱 마주치게. 그리고 여기 단자도 약간 동그랗게 끝부분을 모음이 좀 올라가야겠군요. 그림을 좀 약간 살짝 이쪽으로 옮겨야겠어요. 조금 해. 네임펜으로 테두리를 할 건데 다 쓰시고 나서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물감 글씨는. 자,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은 애견샵을 쓸 건데, 다른 색으로 쓰면 좋겠죠? 같은 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무슨 색이 좋을까요? 여기도 좀 다듬어 주시고, 연두색이 좋을 것 같아요, 연두색. 연두색을 한번, 물감을 풀어볼게요. 자, 저는 지금 이런 포스터 물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견샵을 연두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아래쪽에 애견샵. 구도를 또잘 맞춰야 돼요. 너무 떨어지지 않게 서로가. 예. 보이신가요? 약간 틀어서. 글씨가 좀 동글동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쓰시고 나셔서 이렇게 한 번씩, 여기는 메꿔버릴까요? 이렇게 메꿔버린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안에를 조금의 이제 명암으로 살려줄 거예요. 하트를 뭐 넣는다든지 그냥 동그라미를 그려줘도 되고요. 검정색으로. 자, 견자 한번 써볼까요? 견자. 보이신가? 여기 기역은 이렇게 딱 마주쳐서 쓰면 돼요. 살짝 그리고 글씨는 눌러서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 앞쪽도 좀 밋밋하다 싶으면 살짝 꾸며주면 좋겠죠? 이렇게 깜찍하게 귀엽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동글동글하게 끝 처리를. 잘 다듬어 주셔야 돼요. 편붓으로. 또 전체 테두리를 네임펜으로 두를 거예요. 너무 고민고민하지 마시고 써주세요.
쓰시면 됩니다. 아, 샵, 샵도 한번 써볼까요? 샵. 몸이 너무 짧지 않게. 비읍자도 약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샵. 가운데 잘못하면 메꿔지겠어요. 잘 약간 이렇게 틀어서 붓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샵. 그리고 여기 끝처리도 이렇게 동글린 거라게 이렇게 해야겠죠? 보이신가요? 자, 이제 이 물감이 또 말라야 되니까요. 이 그림을 한번 네임펜으로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밑그림을 스케치한 곳에 그려볼게요. 다 쉬고 나서 지우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얼굴 표정, 코, 그리고 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귀엽죠?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연필로 살짝 여기 친절 상담이라고 쓸 거예요. 스케치를 했고요. 여기도 또 먼저 물감을 바탕을 칠하고 글씨를 위에다 써볼게요. 그러려면 먼저 물감을 칠해야겠죠? 말라야 되니까. 자, 보라색에 흰색을 살짝 섞어서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약간 주황색에 살짝 흰색을 넣어서 연한 연주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흰색을 살짝 넣으면 더 연한 주황색이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황색이 나왔습니다. 그냥 이런 동그라미가 어려우시다면 그 화장품 케이스 있어요. 뚜껑. 뚜껑 같은 거 연필로 대시고 그리셔도 됩니다. 여기는 녹색에 흰색을 살짝 섞었더니 약간 청록색 비슷한 파란색이 나오네요. 느낌이 이런 식으로. 자, 그리실 때는 먼저 살짝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셔서 원을 만드셔야겠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도 한번 칠해봐야겠죠? 여기는 좀 더 다른 색으로 약간 여기에 빨강색을 이 주황색에 빨간색을 살짝 넣었더니 좀 진한 아주 빨갛진 않은데 진한 주황색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좀 더 진하게 명암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한 빨강색, 그냥 원래 빨강색이에요. 진한 빨강색으로 살짝 명암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 전체적인 테두리를 또 잡아주면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보이신가요? 이렇게. 자, 강아지가 있는 곳은 띄어서 그려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보이신가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그라미도 그려주면 좋겠죠. 글씨를 쓰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글씨를 다 쓰고 먼저 여기 글씨를 먼저 쓸까요? 말라야 되니까 아래쪽에. 자, 여기는 애견 미용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검정색으로 둥근 붓, 이것은 화웅 3호입니다. 애견 미용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써볼까요? 네. 보이신가요? 확대해서 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게 좀 거칠게 나오니까요, 끝부분이. 자, 미용. 니은은 이렇게 연결해서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딱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 띄어서 써주시면 좀 여유로워 보이죠? 여기 이 부가. 미용. 용자는 아래쪽이 좀 기니까 참고하셔서 더 길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깜찍하게. 지금 바탕색에 자꾸 묻혀서 묻혀 나오네요. 그래서 좀 연하게 나오는군요. 여기는 탄산스파라고. 자, 탄산스파라고 써볼게요. 약간 살짝살짝씩 누르시고 다 쓰신 다음에 끝처리를 살짝 다듬어 주신다는 것. 매직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려요. 물광글씨가 마음대로 잘 써지지 않을 거예요. 연습을 좀 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산스파. 글자가 너무 서로 붙지 않게 여기도 좀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이쪽에도 뭐라 했을까요? 목욕. 애견샵에서 많이 하는 일종이죠. 목욕. 기본이죠, 기본. 가격은 따로 쓰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다 좀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가격들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썼습니다. 좀 가는 부분은 제가 두껍게 더 다듬었어요. 자, 여기는 친절 상담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보이신가요? 이렇게 물감을 묻혀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요. 여기는 아래쪽은 이렇게 물결체로. 다 쓰고 나서 좀 다듬어줘 볼게요. 빨강색에 검정색이 굉장히 눈에 띄는 색이죠. 명도라고 하나요? 친절 상담. 최대한 공간을 잘 이용하셔서. 자, 다 됐다면 이제 강아지를 채색을 해줘야겠죠? 자, 발바닥하고, 발바닥은 빨강색으로 할 거예요. 자, 강아지는 흰색이 예쁠 것 같아요. 흰색으로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흰색으로 한번 또 칠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강아지도 흰색으로 다 칠했고요. 발바닥도 칠했습니다. 여기 이제 글씨에 명암을 줘야 해서 제가 드라이기로 얼른 살짝 전체적으로 말렸습니다. 자, 글씨를 또 명암을 줘야겠죠? 항상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바깥 테두리를 네임펜으로 아니면 둥근 붓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둘러오셔야 돼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살려주시고 지금 여기도 동그랗게 나와 있어요. 보이신가요? 쓰담쓰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살려줘야겠죠? 겹치는 부분은 잘 다듬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물감이 어느 정도 말랐다면 제가 여기 하트 모양도 안에 그려 넣었어요. 여기 우리 강아지 표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살짝 보여요, 흰색을. 흰색을 칠했어도 살짝 그 먼저 했던 그림이 자국이 보여요. 코를 어떻게 그릴까요?
코를 좀 눈 가까이 그려야겠죠? 또 입도 귀엽게 혀를 낼름거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 했다면 또 이렇게 둥근 촉이 있어요. 이런 둥근 촉으로 자, 테두리, 바깥 테두리를 또 그려볼게요. 다 아시죠? 먼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안쪽 다 색칠하기.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쪽 이렇게 다 칠해줄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제가 뚝딱 해볼게요. 자, 중간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잠시 멈췄습니다. 자, 넓은 면은 이렇게 둥근 촉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사이사이. 그리고 이 글자 가까이에 이 사이사이 빈 공간은 아까 그 가는 네임펜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계속 이 둥근 촉으로 했다가는 글자가 점점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이런 가름펜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완성도 그래야지 더 완성도 있게 멋지게 나와요. 안 그러면 글자가 좀 오돌투돌하고 매끄럽지 않게 나옵니다. 얼른 해볼게요. 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테두리 안쪽과 바깥쪽이 너무 차이가 없어서 안쪽을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한번 칠해볼까 해요. 보이신가요? 이렇게 이것은 화홍, 아니 화홍이 아니고 그냥 다이소에서 산 일반 평붓이에요. 아무 붓이나 상관없습니다. 색을 칠해주는 거니까요. 한번 제가 테두리를, 테두리 안쪽을 한번 다 흰색으로 칠해볼게요. 자, 칠하시다가 이런 발바닥 안쪽 같은 공간이 작은 곳은 이런 둥근 붓으로 칠해주셔야 된다는 거. 넓으면은 이런 붓으로, 평붓으로. 너무 이런 공간이 작은 부분은 둥근붓, 가는 둥근붓으로 칠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바깥쪽과 안쪽이 칠하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죠? 그렇다면 이제 글자 안에 또 명암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것은 둥근붓인데 이 꼭지에다가 흰색 물감을 묻혀주셔서 포스터 물감입니다.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보이신가요? 이게 도트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넓은 면 공간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다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라인은 이렇게 붓으로 안 말라서 지금 예뻐졌네요. 말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의 붓으로 이렇게 앞쪽에 해주시면 되겠죠? 자, 했고요. 자, 이건 파스텔 연필인데 이런 좁은 공간에 내가 이렇게 빛을 그려놓고 싶다 하시면 색연필도 괜찮아요. 근데 색연필보다는 이런 파스텔 연필이 선명하게 좀 디테일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자,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 바깥쪽에도 뭔가 화려하게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튀는 색보다는 이 바탕색 종이에 비슷한 약간 차이가 나는 바탕색 종이보다 약간 더 약간만 더 포인트를 주는 색으로 한번 바깥쪽도 이렇게 광채가 나도록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가 남았어요. 제가 드라이기로 얼른 다 말렸습니다.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글자 테두리 글자 라인에 살짝 해주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 라인도 살짝 테두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둘러볼게요. 이게 해준 거하고 안 해준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길게 짧게. 자,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위로를 주는 법이다. 포레스트 영화에서 나온 명대사죠. 동물들의 눈빛, 또 우리들을 향한 사랑, 또 생명체이기 때문에 위로를 항상 주는 것 같아요. 자, 한 주 동안 또 힘있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